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포인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좀더 간결하게 그리고 좀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는 이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것은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안전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문은 이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어떤 컨테이너 열어놔야죠. 자, 이렇게 컨테이너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처리를 할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복문을 사용하는 주된 용도 중에 하나는 컨테이너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다시 말해서 반복문의 본연의 역할은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처리하는 겁니다. 컨테이너와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몇번 반복하느냐, 이게 반복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포인문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포인문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좀 더, while문 같이 좀 지저분한 코드 안 쓰고 이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걸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3.py라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한번 해보죠. a라는 리스트, i로 할까요? 자, 이런 i 이런 거는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자, 0, 1, 2, 3, 4 이렇게 하면 0, 1, 2, 3, 4가 담겨있는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리고 while문이 아니죠. 자, 포문에서 item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i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떤 뜻이죠? i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는 저 배열에 담겨있는 값 0, 1, 2, 3, 4를 각각 반복문이 반복될 때마다 item이라는 변수에 담아주도록 약속되어 있는 코드이죠. 자, 여기서 print item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런데 출력이 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저 아이템이라는 값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언가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싶다. Hello World를 4번, 5번 반복해서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Hello World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Hello World가 5번 출력이 될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포인문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코드를 5번 반복해서 실행하도록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이 컨테이너에 담겨 있는 값을 쓰려는 게 아니라 이 값이 5개가 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포인문을 사용을 하면 hello라고 하는 텍스트를 hello라는 문자를 5번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반복 작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이렇게 이 예와 그리고 밑에 있는 포문 이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다른 코드가 쭉 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이 리스트의 코드를 이렇게 하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예. 변수였던 거를 그냥 값을 직접 대입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포인문을 이용해서도 반복문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반복문을 1000번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1000을 다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while문 써야죠. 예, 이런 코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런 값들이 담겨 있는 뭐랄까요? 리스트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편리하지 않을까요? 자,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은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코드를 제가 조금만 더 고쳐 볼게요. 요거는 아이템
숫자를 0부터 4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다시 바꿨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코드예요. 이렇게 0부터 4까지 출력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자, 파이썬이 갖고 있는 명령 중에 range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range라는 명령에 4 이렇게 그리고 print item을 하면 자, 이 위에 있는 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5까지 해야죠.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이것과 여기 있는 이 예, range 5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range라고 하는 이 함수, 자, 함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명령은 이러한 명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배어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예,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 이 위에 있는 이 코드를 밑에 있는 코드로 바꾸면 우리는 뒤에다가 숫자를 만약에 이렇게 일십, 백천, 만 이렇게 적어주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예, 한 번에 만까지 쭉 실행이 되죠. 만약에 얘를 만 번 하려면 아유 그건 하면 안 되죠. 그렇게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제가 주석 처리하고 위에 있는 코드에 주석을 해제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것을 0부터 4까지였는데 만약에 5부터 6, 7, 8, 9, 10까지 자, 요렇게 제가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당연히 5부터 10까지가 출력이 되겠죠.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반복되지만 그 반복될 때마다 이 아이템에 담겨있는 값은 0부터가 아니라 5부터 10까지가 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를 우리가 range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5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5, 10 이렇게 하면 5에서 10까지의 값을 담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녀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리스트를 만드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5에서 예, 10까지인데 이렇게 실행해 보니까 어라? 9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자, 여기 10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10이라고 쓰면 9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11이라고 쓰면 그러면 이제 10과 같아지는 거죠. 항상 이 프로그래밍은 0부터 숫자를 카운팅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몇 가지 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은 그런 거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니까 이 range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range를 기억하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python range라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여기 jump to the python처럼 한국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친절한 이런 문서라든지 이런 공식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range라는 함수의 사용법을 익힐 수가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아, range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런 문법적인 요소, 앞에는 뭐가 오고 뒤에는 뭐가 온다 이런 것들을 지금 기억하려고 하는 건 답이 없어요. 예.
뇌를 혹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range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검색으로 해결하세요. 자, 그럼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를 우리가 루비에서 만들어 봅시다. rb 이렇게. 그래서 이 루비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이 코드부터 한번 복습 차원에서 주석을 해제하고, 자, 루비는 뭐가 달라지나요? 앞에 있는 요게 do 그리고 end가 달라지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건 파이썬 코드예요. 얘는 주석 처리해서 실행 안 하게 하고, 그리고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건 푸츠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5부터 10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니라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는 0, 1, 2, 3, 4였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부터 0부터 4까지가 나오죠. 자, 요거를 루비 버전으로 할 때는 역시 똑같은데, 루비는 파이썬보다도 더 간편한 이 방법을 제공합니다. 뭐냐면 여기를 요렇게 지우고 여기는 do 그리고 and 이렇게 감싸고, 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거는 주석 처리, 그리고 밑에 부분을 put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0부터 10까지 괄호 안에다가 0, 땡땡, 10 이렇게 하면 0부터 10까지란 뜻이에요. 그거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배열을 만드는 거죠. 자, 정확하게는 배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0부터 10까지가 담겨있는 컨테이너를 만들어내는 그런 설탕이에요. 예, 루비가 갖고 있는 설탕이에요. 아주 편리한. 딱 직관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5부터 10까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위에 거는 이것과 같죠? 자, 0부터 4까지와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요 위에 있는 요 코드를 이렇게 5, 6, 7, 8, 9, 10 이렇게 하고 싶다면 요 밑에 있는 코드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5부터 10까지라고 쓰면, 그러면 얘는 5부터 10까지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루비와 파이썬에서 이 어떤 컨테이너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반복문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